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한민국 입시 타격 선수들전 일본 킥복싱에서 가장 먼저 챔피언이 된 박병규 선수의 그 경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2000년도 초반에는 일본과 한국의 그 격차는 실로 어마어마했죠. 한국 선수들이 일본 가서 판정까지만 갔다 와도 다행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역사와 인프라를 자랑하는 일본 킥복싱의 수준 정말로 강했죠. 그러나 그 격차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박병규 선수의 실력은 일본 팬들에게도 사랑받았고 일본의 명문 체육관에 이치하라 짐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에서도 이치하라 짐 소속으로 뛸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선수고 일본 팀 소속으로 경기를 한다 해도 박병규 선수는 아무래도 외국인이죠. 납득하기 힘든 그런 편파를 받아내야 했고 그로 인해 챔피언에 오르는 시간이 늦어졌지만 박병규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끝내 자신의 꿈을 이루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신일본 킥복싱 챔피언이었죠. 한국인 최초의 일본 타이틀의 전설적인 영광의 그 첫 일본 데뷔 무대입니다. 2000년도 일본 도쿄 고레코엔 경기장에서 열린 당시 이제 일본의 이제 당대 최고의 인기 파이터이자 얼마 전까지 일본의 유명한 노가우 대회를 이끌었던 오노데라 리키 대표와의 경기입니다. 어디서도 보기 힘든 그 경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요. 굉장히 오래된 영상이라 화질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시 격투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소개하니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MC킴은 더 다양한 선수와 경기 정보를 바탕으로 오로지 킥복싱 무에이타이만을 소재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사철관관장 박병규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팀MC킴의 입식타의 분수실을 보고 계십니다. 넵.
勝ちましたパーク選手には新日本自動車協会より消費者トロフィーが贈られます。 勝ち方を小野寺がすると思って、そうなんですよ。あと歩いてると思ったら勝っちゃうかなと思って、結構こいつやるなと思ったけどね、山ちゃん、これも試合ですよ。これも試合ですよ。2回勝てるわけじゃないけど、今回はこういうの結果としてしまった。